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유의하실 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유무죄는 결국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즉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유죄 판결이 나온 판례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가지고 재차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당으로 30에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3회에서 4회 정도 수행한 끝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그 항변의 여지는 중국 고위 간부들이 돈을 세탁하는 것으로만 알고 업무를 수행했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절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피고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잘못된 일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만원도 주고받고 그랬죠. 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한 그날 퀵을 받고 난 후 계속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보다 보니 그때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진술도 했고요. 또 초기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전달해주시는 분들이 긴장하거나 초조해하는 기색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고 웃으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설마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해보고 판단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하루에 제가 모르는 여러 명의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받아서 재차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수법이 제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은 했습니다. 라고도 진술을 했고 돈 세탁을 하는 것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돈을 벌면 빨리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이해되시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당당한 일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상한 생각을 했다고도 얘기를 했고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는 의심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서 2년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자, 철저한 준비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충분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있음을 강조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